박대리, 오늘 한세개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왜 오늘이에요? 어? 오늘 하든지 언제 하든지. 이거 오늘 세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Yes, I will. 준비됐습니까? 뒤에 14? 오케이. 뒤에 14는 뒤에 13하고 거의 똑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What are those? 뭐라고요?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얘기 하겠습니다. This 밑에 잘못 쓸까? That을래요? These 그러면 아닌가? this 옆에는? These These 그러면 that 옆에는? Those Those 오케이, 요렇게 공통점은 뭐예요? 여러 개인 거 오케이, 그 말은 안 만기로 봤자 They 요렇게 공통점은 뭐예요? 한글 그래서 안 만기로 봤자 It Hey, he, she, it이 될수 있다. 요렇게 공통점은 뭐예요? 가까이 있는 거, 요렇게 공통점은? 멀리 있는 그래서 얘 뜻이 뭐다? these, 이것, 저것, 이것들, 저것들. Hey,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의 정체를 묻고 싶죠. 그래서 여기에 be 동사가 사용되는데, be 동사는 am, is, 세 가지가 있는데 굳이 are 써야 되는 이유는 those가 안 만기로 봤자 그래서 what are they? what are those? 라고 했다. 그러면 대답하는 말의 시작은 뭘까요? Day. day겠죠. day는 여기에서 질문에 들어있었던 뭐를 안 만기로 봤자 한 거예요. Those. 그래서 대답이 They. 아 잠깐만 셔플 걸리네요. 셔플 좀 풀겠습니다. 감정했어요. 오케이. 그랬더니 They are kind. 그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카이트는 원래 모습은 카이트고요 카이트의 뜻은 연. 이란 뜻이니까 씨는 무슨 씨다 네? 무슨 씨다 이름 나와의 씨. 동물 이름씨를 영어 문장 속에 사용될 때꼭 생각하고 따져보고 그 다음에 문장에 적용해야 될건 뭐다 셀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연은 셀수 있으니까 만약에 멀리 연한 개가 있었으면 질문이 어떻게 됐을 거고 멀리야 저한 개요? 어, 멀리 연이 한개 있었으면 질문이 뭐였고. What is this? 아, 그래요? 멀리 있는데 And 뒤. what is that? 오케이, 저게 뭔지 물었겠죠? 이렇게 물었다면 여기에 대한 대답, 연이 한 개라면 뭐라고 돼요? Is and it is a kite. 그렇지. It is a Kite. kite라고 했겠죠. 아, 여기에 이걸 써야 되는 것도 얘가 이름치고 셀수 있는데 한 개라서 이러한 의미입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는 쭉 가면 되겠네요.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라고 물어봤더니 이번 대답은 They are balloons. They are balloons. balloons 쓸수 있죠? 네. What are What are those? those? 라고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They are They are cards. 오케이, 그 cards. Cards. 다음에 Machine. 뭔지 물어봤는데 장난감 드리면 They are toys. 시계 드리면 They are clocks. 그다음에 나머지는 쭉 나와 만약에 책이면 They are books. 만약에 뭐랄까 남자 아이 드리면 They are boys. 오케이 쓰기 시험 치시고요.